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AR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먼저 볼 내용은 여러분들께 배포된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 자료 안에 보시면은 AR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보시면은 뷰포리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뷰포리아를 좀 소개해 드리면서 이걸 통해서 유니티를 활용해서 AR 콘텐츠를 만드는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AR 콘텐츠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뷰포리아를 사용하면 좀 많이 간편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알아보면서 AR 콘텐츠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AR은 여러분들과 같이 저번 시간에 본 적이 있었는데요. AR의 기술이라는 주제입니다. 거기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그다음에 AR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VR 컨텐츠 제작 과정을 아마 듣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VR과 AR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VR은 이제 현실과 차단시킨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눈, 오른쪽 눈의 양안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가상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고 하는 반면, AR은 기존의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되 그 디스플레이 안에다가 이제 하나의 가상의 이미지를 추가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증강현실은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서 추가로 이제 증강시킨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디스플레이는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즉 카메라나 어떤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된 영상을 기반으로 하되 그 위에다가 가상의 이미지나 혹은 정보, 모델 등을 추가로 입혀서 이제 제공해주는 컨텐츠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상현실은 정리해보면은 주요 목표로서 현실과 단절된 가상 안에서의 몰입과 또한 그 안에서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증강현실은 현실과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이 가상 세계에서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R이라고 하면 사실 VR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VR에서 사실 파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상 공간, 가상 현실을 기반으로 하여 AR이라는 것도 결국엔 현실 세계 바탕에다가 추가로 가상의 물체를 입히는 것과 같거든요. 그리고 이를 표현하려면 또한 디스플레이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AR에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트래킹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그 가상의 물체를 입힐 것인가 라는 거를 컴퓨터에게 인식시켜주는 기술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R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데 있어서 그 기술을 가져다가 쓰시는 부분도 이 부분의 기술력이 또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API 그 이름들이 될것 같습니다. AR은 현재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이 배급이 되고 있고, 또한 하드웨어 또한 발전이 매우 많은데요. AR을 먼저 이해하려면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기술 분류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봤던 자료가 디스플레이, 또한 트래킹, 렌더링, 인터랙션,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다섯 가지로 같이 주제를 놓고 보았었는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해 보면서 다룰 주제들은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두 번째로 트래킹, 그 다음에 렌더링, 그리고 코딩까지 들어간다, 인터랙션까지 네 가지 정도 주제로 여러분들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그래픽스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인데,
유니티에서는 특히나 여러 가지 시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래픽스 기술을 씁니다. 그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은 그 안에 렌더링과 그 안에 있는 라이팅, 최적화 기능들 등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AR 컨텐츠 후에 여러 가지 최적화와 또한 이펙트, 효과를 넣는 부분의 주제로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할 내용 뷰포리아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먼저 하시려면 여기다가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제가 만들려는 유니티 버전은 2018.4.27입니다. 이 버전 위에다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AR Vuforia라고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가 로드되면서 같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글에다가 Vuforia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뷰포리아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죠. 이 안에서 일단 뭐 유니티 매뉴얼도 있는데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자료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유니티 AI라고 적을게요. 그럼 유니티에서 AR 애플리케이션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요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에서 AR 컨텐츠를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요즘 AR 컨텐츠는 유니티를 빼놓으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에 이 페이지의 내용에서 총 6가지가 나와 있죠. AR 코어, AR 키트, AR 파운데이션 주제에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겠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AR 코어라는 것은 구글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만든 AR 컨텐츠, 유니티에서 만드는 SDK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눌러 보시면은 다운로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GitHub에서 무료로 배포해서 다운을 받아볼 수 있고요.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 같이 나눌 주제는 AR 코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AR 코어는 많이 쓰여요. 그리고 구글에서 배포한 만큼 유지 보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API 좀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꼭 한번 다뤄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AR 키트라고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니티에서 이제 개발해서 배포하는 건데요. 요 부분도 다음에 같이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이제 AR 파운데이션이라고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2018.1 버전 이상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좀 최신에 나온 SDK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이제 AR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AR은 말씀드렸다시피 트래킹입니다. 트래킹을 통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트래킹 이 좌표들이 찍히게 되는데요. 지금 요게 아래쪽에 있는 지면과 또 위쪽에 있는 책상의 지면을 트래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영상들은 사실 매 프레임마다 이미지 기반이 됩니다. 이미지 트래킹과 같아요. 이미지 트래킹을 매장 매장 하면서 그 이제 동일한 이 패턴, 특히나 이제 엣지를 판별하는 기능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가 사진과 사진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그 공통점을 찾고 거기서 동일한 패턴들을 찾아내는 이 과정이 대표적인 카메라 트래킹 기능이 됩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이런 컨텐츠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트래킹 소스가 거의 이제 책상 지면 쪽에 노란색 점이 많이 찍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디텍팅, 이미지 트래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적혀 있고요. 여러분들이 콘텐츠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이 툴셋을 이용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같이 할 내용이 바로 뷰포리아입니다. 그래서 2017.2 이상에서는 일단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여러 가지 이 컨텐츠들
에 호환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튜토리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AR 입문을 하신다고 하면은 비포리아는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료로도 쓸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텍스트 메시 프로 요거는 뭐 텍스트 메시 같은 경우는 2D 기반의 텍스트들을 3D처럼 이펙트를 주어서 여러분들의 컨텐츠 위에다가 좀더이 가상 공간 안에서 느껴지는 이 텍스트 느낌을 주는 그러한 에셋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전에 이제 VR 컨텐츠 설계 디자인을 하면서 봤던 내용들이 좀 같이 있는데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처음 보시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클립을 만들 때 많이 쓰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커리큘럼에는 제공되어 있지 않은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셔서 이거에 대한 기능들을 찾아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직접 따실 때 제작하실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다음 애널리틱스 같은 건 분석이죠. 분석표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러나 디버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AR 최적화 팁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VR AR 같은 경우는 VR 같은 경우는 그이 가상 공간을 렌더링 하는 데 있어서 드는 CPU, GPU 부하가 하드웨어 부담이고요. AR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통해서 읽어들이는 그 이미지 혹은 영상을 트래킹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CPU의 양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컴퓨터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알고리즘, 이게 바로 그 트래킹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굉장히 실시간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드웨어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는 거죠. 알고리즘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일은 많이 없겠지만 좀더 이제 베이스로 넘어가면은 알고리즘을 제작해서 AR SDK를 만들어서 쓰는데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 산술 복잡도라고 합니다. 산술 복잡도가 크면 클수록 계산식이 많이 들어가고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무거운 기능이 돌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매우 섬세하게 짜야지 렉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이 있으시면은 검색을 해 보시면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볼 내용이 뷰포리아라고 했죠?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젝트가 지금 켜졌죠? 여기서 초기 세팅을 몇 가지 해보고 다음 단계를 밟아볼게요. 일단은 뷰포리아를 다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요. 이게 에세스토어 들어가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검색을 해볼 건데, 어떻게 할까? SStore를 들어갈게요. SStore.unity.com. 저는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뷰포리아라고 쳐볼게요. 여러 개 나오는데요. 저는 이 프리 엔진 처음에 나오는 곳에서 PTC 이 컴퍼니 이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뷰포리아 팀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PTC입니다. 홈페이지도 있고요. 여러분들과 홈페이지도 같이 볼 겁니다. PTC 들어가면은 뷰포리아 관련한 여러 가지 에셋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뷰포리아 코어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샘플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뷰포리아 엔진, 뷰포리아 홀로 렌즈 샘플, 그 다음에 뷰포리아 매직 립 샘플, 북스. 그 다음에 오큘루전 매니지먼트 이렇게 여섯 가지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어요. 하나씩 들어가시면 다 프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샘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서 학습을 할수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볼 에셋의 내용은 뷰프리아 코어 샘플입니다. 네, 이러한 기능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다가 빌드까지 해서 이 기능들을 확인해보는 작업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아래쪽에 내려가시면은 이 에셋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사진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어요. 영상 하나 더 볼까요? 일단 유니티는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빌드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건 안드로이드, 삼성 폰이죠. 안드로이드 폰에다가 빌드를 해서 후면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 트래킹을 진행을 한 거고요. 지면 인식하다 보니까 이 물체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제공되어 있는 사진들 있죠. 이게 지금 실제 그 카드들이죠. 요거는 여러분들 코어 샘플 들어가시면 그 안에 PDF 형식으로 해서 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출력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컨텐츠 안에서 AR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후면을 보면은 박스를 접어서 놓고 그 위에다가 그 디텍팅을 해주면은 지금 이 기능은 멀티 타겟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텍팅 하니까 박스 위로 캐릭터가 렌더링돼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설명드렸던 AR 기능이 되겠습니다. 계속 눌러보면은 그 하나하나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께 자료로서 이제 배포도 드렸는데 빌드를 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동일한 값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를 이 디테일하는 기능까지 또 있는 것이고요. 아래쪽 내려가셔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료는 꼭 100메가 조금 넘어가네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저는 다운로드 했고 유니티에서 열기가 또떠 있죠. 자, 이렇게 유니티에서 열기를 눌러주면은 에세스토어에서 뜹니다. 다운로드 안 되어 있네요. 다운로드 하셔서 이쪽에다 임포트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포트 하시면은 그 에셋에 대한 내용들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이 되고요. 네, 이 패키지 매니저 업데이트 해달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임볼트 유니티 패키지 떠서 이 뷰포리아 코어 샘플을 다운로드 받아주고요. 자, 다운로드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세팅을 좀 해줄게요. 네, 이와 같이 이 뷰플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임포트가 되어 있죠. 네, 씬스 폴더 같은 경우는 의미 없으니까 삭제해주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이제 차차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해주시냐면은 이 유니티 안에다가 세팅 하나 더 해줘야 돼요. 파일 빌드 세팅 들어가셔야 되고 에디트에서도 프로젝트 세팅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서 어떤 거 보시면 될것 같냐면 플레이어입니다. 플레이어 보시면은 이 XR 세팅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은 아래쪽에 XR 소프트 인스톨러 해서 뷰포리아 아규먼트 리얼리티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2018.4를 켰기 때문에 이렇게 떠 있는 거고요. 눌러보시면은 여러분들 에디터에서 이렇게 다운로드가 뜨는데요. 계속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요거까지 배포해 드리도록 할게요. 눌러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료에 맞게 설치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에디터에서 설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설치해 주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잠시 꺼달라고 하는 거죠. 네, 일단 설치할게요. 네,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혹시 모르니까 다시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눌러서 들어가주고. 네, AR Vuforia 눌러서 다시 한번 프로젝트 열어줄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The Vuforia SDK cannot be found 떠 있죠? 네, 이걸 눌러서 한번 확인 한번 해줄게요. 세팅을 해주시고, 자, 그다음 여기에 눌러보시면 콘솔 창에서 설치라고 나니까 빨갛게 좀 이렇게 여러 개좀떠 있는 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세팅이 좀 필요하긴 해요. 일단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첫 번째 거 보시면은 type namespace error가 떠 있죠. 더블 클릭하시면은 스크립트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셔서 에러가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먼저 좀 해주실게요. Vuforia mono behavior라는 것을 찾을 수 없다고 떠있네요. 그죠?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using Vuforia 해서 Vuforia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종료 한번 다시 한번 켜볼게요, 저는. 네, 지금 Vuforia AR Soft Setup 그 아까 XR 세팅 눌러서 다운로드한 거 있죠? 자, 지금 유니티를 종료한 다음에 다운로드 하려고 보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버전을 쓰다 보니까 에디터에 폴더가 지금 위치가 좀 잘못 들어간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바꿔줄게요. 브라우저 눌러서 이 링크로 가줄게요. 유니티 허브 에디터까지 프로젝트 세팅에서 유니티 에디터에서 저희는 2018.4.27을 사용하죠. 여기를 확인을 눌러주고 넥스를 눌러서 설치를 여기다가 해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세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시면은 꼭 확인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치해줬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Vuforia 8.3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설명이 있죠. 빈 브라우저를 눌러서 이 저희가 사용하는 거에 대한 라이센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요한 부분들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분이 무료고 어느 분이 유료다, 사용은 어떻게 된다는 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영어를 이제 많이 잘 하지 못해서 분석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업셋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그 다음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